스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은 앞으로 모아서 내 턱 부위에 위치해 주시고 가슴은 펴고 천천히 앉아 주실 거예요. 자,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는 살짝 넓게 벌려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앉으실 때 허리가 굽거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천천히 앉으셨으면 일어나면서 내 턱에 위치한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고 다시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펀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팔은 턱 부위에 위치해 주시고요. 가슴을 펴고 바르게 서주세요. 다리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 벌려주시고요. 왼쪽으로 펀치를 가격하실 때 몸을 틀어서 오른쪽 손으로 쭉 뻗어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내 뒤로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 오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신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할 수도 있고 체지방 연소에도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사이드 런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은 펴고 다리 간격은 어깨보다 넓게 벌려주세요. 자, 손은 교차해서 내 어깨에 살며시 얹어주시고요. 사이드 런지, 말 그대로 사이드 옆으로 앉아주실 거예요. 한쪽 무릎을 굽히면서 허리가 틀어지지 않게 정면을 보면서 앉아주시는데 다른 다리, 굽힌 다리가 아닌 다른 다리는 쭉 펴주시고요. 자, 앉으셨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 펀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은 펴고 다리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 벌려주신 후에 앞으로 펀치를 하는 동작이에요. 자, 왼쪽 손을 앞으로 펀치를 하셨으면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시고 다시 제자리, 그리고 다시 오른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줬으면 다시 왼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지방 연소에 아주 좋은 전신 유산소 운동이니까요. 실시간 영상으로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체중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보는 눈바디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세요.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더 해야 체지방 연소가 극대화가 됩니다. 힘들다고 대충대충 하면 지금은 운동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이에요. 막노동. 땀 흘리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시간 상담 정말 잘 이용해야 됩니다. 동작은 크고 빠르게 진행하세요. 먹는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자, 꿈꿔왔던 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야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화이팅!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 4, 3, 2, 1.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자, 변화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힘들다고 대충대충 하면 지금은 운동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이에요. 막노동. 자, 근육에 집중! 체중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보는 눈바디가 제일 정확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근육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막노동이에요, 막노동. 자, 목표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화이팅!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아, 뱃살 어떻게 할 거냐고. 조금만 더 힘낼게요. 뱃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운동 후에 잘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나쁜 음식 막 먹으란 소리는 아니에요.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체지방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처음 가져오신 그 의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하겠습니다. 힘내세요.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자,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체중, 눈바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수분 섭취 잊지 마세요. 지금 인상 쓰고 있죠? 웃겠습니다. 운동하면서 웃으세요.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 4, 3, 2, 1.